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8년 6월 20이고요. 시간은 10시 44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는 이게 제육을 시켰는데요. 삼겹살이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삼겹살을 먹는 걸로. 자, 먹을까요? 저는 분명히 제육을 시켰거든요. 왜냐면은 얼마 전에 삼겹살을 해가지고 제육을 시켰는데, 자, 다 같이 보이시죠? 밥, 요거는 보시면 삼겹살이 방송을 하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메뉴를 바꿔서 하고 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제육을 안 했더라고요. 그냥 제육을 주문했는데 삼겹살이 와가지고. 자, 좋습니다. 물도. 막그 채팅이 많은 방이 아니라서 맛소스에 찍어서 파절이랑 여기 또 구운 마늘 있네요. 몰라라. 맛있네요. 맛있는데 참 이제 쌈무에 배달한 게안 와가지고 다른 게 와가지고 좀 그러네요. 중간에 쉬던 거예요. 방송 다시 한지꽤 됐는데. 쌈무.
무말랭입니다. 먹방하기가 이제 무섭습니다. 자꾸 반복 질문들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가게 얘기 이런 건요, 이제 더 이상 가게 얘기를 포함해서 저의 개인적인 신상 관련 질문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개 드세요? 두 끼? 아, 정말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떡이나 떡? 자, 먹방만 켰다 하면은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 유튜브에 보니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도 보다 보다 못해 리플로 아니 여기다가 그 가게 질문 뭐 이런 거 안 만다고 그냥 자막으로 써라고. 근데 또 방송 이렇게 자막이 많으면 좀 화면 좀 가리니까. 근데 진짜로 자막 해놔야겠어요. 좀 지치네 이제. 맛있게 드신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파절이가 이렇게 파닭처럼 이렇게 오네요. 아, 예, 많이 반갑습니다. 성냥잎에 말이 맞습니다. 그 세 가지가 옛날에 하나 더 있었어요. 흉가 체험 언제 가요? 그런 것까지 옛날에는 네, 1번은 괜찮고요. 3번도 괜찮아. 물어볼 수 있지. 네, 2번은 아주 그냥 미쳐버리겠어요. 노이로제 걸려서. 바로 성리양님의 채팅이 끝나자마자 1번이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은 업하고 질차 부탁드립니다. 예, 아직 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버섯 마늘 자, 마늘이 여러 개 붙어있어가지고 자, 요거는 올스타일 님자. 아,
아, 조용히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살, 삼겹살, 목살은 얼마 전에 해가지고 제육 쌈밥을 시켰는데 제육이 안 오고 이 삼겹살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찌개 맛은요, 요 찌개는 솔직히 좀 성의가 없어요. 그 김치찌개라기보다는 그냥 김치국 같아. 김치국. 근데 이제 어차피 배달이 왔고 또 먹방 시간도 좀 오늘 좀 늦게 시작해서 그냥 먹는 걸로. 물론 제가 1,000원 손해입니다. 1,000원 무려 1,000원이 손해예요. 자, 이거는 쌈무이. 그냥 따시진 않고 그냥 리뷰에다 썼어요. 것 같다고. 달다기보다는 약간 좀 찌개가 아니라 그냥 국처럼 좀 밍밍한. 달지는 않아요. 그냥 김치국 같아. 살짝 좀 어그로의 느낌이 좀 드는데. 아, 뚝배기는 깨기도 힘든데 대단합니다. 너무 몰입해서 드셨나봐. 뚝배기는 깨라고 해도 힘들 것 같은데, 억지로. 고기 두 개 넣어야지. 아, 그죠. 살짝 뭔가 있었나 보네, 애초에. 자, 요번엔, 자, 요거는 오케이션님이, 자. 원래 남자분 잘 안 주는데. 아, 뚝한. 상추는 다 먹었고 이제 고기 그냥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많이 배고팠거든요. 너무 배고팠다가 고기 먹어서 이제 조금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쌈무. 안참.
다이어트 하시나 봐. 근데 운동하는데 왜 채식을 먹죠? 단백질 이렇게 챙겨 먹는 거 아닌가? 다이어트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햄? 아, 닭가슴살. 닭가슴살은 좀 많이 먹으면 좀 물리죠. 그죠? 퍽퍽하기도 하고 그래서. 풀렸다. 먹방의 괴로움. 아, 아저씨 맞죠? 낮에는 굉장히 덥더라고요. 여름 탔던데 사람들이 이제 더워서 마스크도 별로 안 하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미세먼지 있던데. 고추가 맵네요. 지금 떡입니다. 아, 맞아. 곤약 팔더라고요. 곤약 막 그래 국수 처음 해먹고 막 그러는데. 맛있어요. 운동해. 아, 이게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달 삼겹을 얼마 전에 해가지고 먹방해서 이제 제육을 주문했는데 여기서 이제 미스로 삼겹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육쌈밥 하려는데 또 왔죠. 가게 얘기를 포함한 저희 신상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이건 버섯. 그냥 네 개의 캔디가 아니라 네 개의 깍지야, 깍지. 맞다. 한참 남았어요. 밥은 거의 먹고. 턱에 뭐 묻어? 아무런데? 아, 여기? 아, 묻었구나. 아, 나 억울한 줄 알았는데 진짜 묻었네. 얼굴로 방송한 사람인데. 그래야 물티슈 좀 사줘. 네, 억울한 줄 알았어, 나도. 억울한 줄 알고, 봤는데 묻어있네. 그죠, 다 억울한 줄 알았죠. 업로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만들게요. 마녀님도 억울한 줄 알고 물티슈 사주라고. 응. 진짜 묻어있어서. 아, 저는 찌개 같은 거 있잖아요. 찌개나 조림에 그런 음식들에 모두 다 당면 넣어가지고, 당면 넣어서 뭐가 맛있더라고요. 김치찌개에도 당면 넣어요. 그냥 라면 사리 같은 거 넣으면은 그 밀가루가 좀 퍼져서 원래 국물의 맛이 좀 탁해지거든요. 근데 당면을 넣으면 안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당면 사리 넣으면은 찌개들의 원래 고유의 맛도, 조림도, 고등어조림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원래 그 맛을 유지하면서 안에 당면 이렇게 먹으면, 와, 사리가 진짜 별미더라고요. 아, 이사온 집에서는 거의 요리를 안 해가지고 방송 안 할 때는 그냥 대충 김에 이게 계란후라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먹어가지고. 그래도 고기가 들어가니까는 기분은 좋아집니다. 오, 소리 죽인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먹방 할 때 그 아프리카의 먹방이 유행하던 초창기 시절에 제가 먹방했잖아요. 그때는, 아, 후이님은 강태를 욕을 하셨으니, 강태를. 아프리카 초창기 시절에 먹방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 설정을 안 해도,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 앞에서 먹다 보니까 약간 이제 먹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거 가지고도 시비를 되게 많이 걸었어요. 아, 못 배웠네. 쩝쩝대면서 먹네. 이러면서. 옛날에 엄청 시비 걸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ASMR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먹방에서 먹는 소리, 마시는 소리, 씹는 소리를 더 극대화해서 하더라고요. 그죠? 트렌드가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아, 김말로 뭐라 했어요? 올스타일님? 유튜브 보면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먹방은 좀 쩝쩝대, 그죠? 그렇게 저도, 왜냐면 맛있게 먹으면서 이제 나오는 자연스러운 소리니까, 억지로 막, 쩝쩝쩝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예전에는 조금만 소리 나도 막, 뭐라 하더라고. 근데 오히려 요즘은 그 소리가 잘 나올수록 더 인기 많더라고요. 많이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올스타일님이 그 모바일 아닌데? 요거는 마늘, 구운 마늘. 현샤이님도 그렇지만 내가 좀 기분이 좋았던 게그 유튜브에 제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ASMR 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인위적으로 속삭이는 목소리가 저는 조금 이상했어요. 좀 인위적이니까 좀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먹방할 때 이렇게 막 소곤소곤 되는 소리라기보다는 그냥 좀 말하는 걸좀 낮춰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유튜브에 리플에 어떤 분이 그 오히려 소곤소곤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말씀하신 게더 좋다고 그래서 좋다 더 좋다고 이렇게 딱 리플 달아주신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가 전해진 거잖아요, 시청자분한테. 아우, 기분 좋더라고. 예전에 흉가 체험할 때에도 좀 그런 게좀 기분 좋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흉가 체험 재밌게 찍으면은 그거 보고, 아, 잘 봤어요. 막 이러면은 뭐 별풍이 안 터지고 뭐 이렇게. 아, 그래도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잘 봤다고 하면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되게 기분 좋았는데. 그런 느낌 났어. 표정 연기도 있고, 목소리 자체를 좀 인위적으로 내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소곤소곤이 아니라 평소 목소리도 약간 좀 그러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좀 그냥 자연스러운 게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는데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저희 가치가 이제 생각하는 가치가 그대로 전달돼가지고 기분 좋더라고요. 아, 흉가 체험할 때만 힘들었죠, 많이. 안 그래도, 기다려. 감사합니다. 그래서 ASMR이라는 거 유행하기도 훨씬 전에 그때 제가 먹방할 때도 그 ASMR처럼 제 먹방 예전에 아프리카 할때 녹방 많이 돌렸거든요. 녹방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았고 근데 요즘은 아프리카에 녹화 방송 돌리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 이렇게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틀어놓고 주무시라고 한 3시간짜리 먹방들 다 합쳐가지고 인코딩한 다음에 3시간짜리 중간에 광고삽이 없는 영상도 올리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ASMR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 화이트 노이즈 거기서 이제 내려온 건데, 그게 뭐냐면은 뭐 그잖아요, 막 바닷가 같은 데 가면은 파도 소리가 되게 시끄러운데도 잠이 잘 오잖아요. 그런 거물 내려가는 소리, 새소리 뭐 이런 거. 아예 고요한 것보다 그런 약간의 이제 소음이 있는 게더 좋다고. 그래서 예전에 거의 뭐한 10년 전 그때쯤에 이제 그 화이트 노이즈 그런 막 기계들도 나왔었어요. 요만한 근데 누르면은 새소리 나오고, 또 누르면은 뭐 심장박동 소리, 파도 소리, 막 물막 시냇물 흐르는 소리, 막 그런 거 나더라고요 예전에. 그죠, TV 틀어놓고 그냥 잠자고 그런 거. 콜라 하여튼 요즘은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인터넷 방송이. 많이 100개를 감사합니다. 맛있게 삥삥. 드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무에 맞아. 정말 거의 다 먹었고, 고기는 하나 둘 셋 다섯 점 정도 남은 다섯 점 정도. 떡 먹고 이거를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냥 빨리 먹어요.
빨리 먹는데 방송을 위해서 천천히 먹는 거예요. 혼자 먹을 땐 뭐냐? 5분이면 되지 뭐 그런 거. 바쁘면 그럴 수 있죠. 바쁘고 일 있으면은 그렇죠. 어쨌든 요거는 요건 여기까지 먹을게요. 이거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거 끝나고 이제 콜라 먹방 하려고, 콜라 ASMR 하려고요. 감사합니다. 녹화 여기까지.